자, 수능 특강 수투 7쪽에 휴재 4번. 자, 여기서 알수 있는 거. 자, 첫 번째 식에서 준거 x도 1로 하면 되죠. 부정형 아니야. 1로 하면 3의 f의 1은 2야. 그래서 f의 1은 얼마다? 3분의 2다. 한개 줬죠.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얘는 첫 번째 식, 첫 번째 식. 두 번째 식에서 x에 1을 넣으면 f의 1분의 g의 1인데 부정형 아니잖아. f의 1이 3분의 2니까 3분의 2분의 g의 1이 이게 3이래. 그래서 등식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g의 1은 얼마다? 이라는 거 알잖아요. 자, 그랬을 때 나한테 밑에 식 풀어란다. 밑에 식 x가 1로 갈때자1 넣자, 1 넣자, 1 넣으면 3 곱하기 g의 1의 완전제곱 분의 1 넣으면 f의 1 이거 묻잖아요. 그럼 3 곱하기 g의 1 2의 완전제곱 4분의 f의 1 3분의 2 12분의 3분의 2 약분되고 6이니까 답은 얼마? 18분의 1요. 왜 물은다는 거죠? 자, 꼼꼼히 다시 한번 풀어보자.